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가끔 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좀 몽롱해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몸이 좀 찌뿌둥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앞자리에 계신 박소연 앵커님, 또 그 옆에 예림 앵커님, 또 제 옆에 김영롱 앵커님, 뒤에 이주 앵커님, 온인주 앵커님, 안신 앵커님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오며 가며 마주칠 때 서로 이야기하고 장난치다 보면 정신이 또 번쩍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료란 이래서 좋은 건가 싶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래요. 사실 뭐 어제 올랐다, 뉴욕 증시 올랐으니까 우리도 강하게 오르겠지 이런 기대를 했으나 생각보다 탄력이 떨어질 때 늘 시장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구나라고 느끼곤 합니다. 이럴 때요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 종목 좋지 않으면 시무룩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 시각 함께 이 방송을 보기 위해 이 TV 앞에 혹은 유튜브 앞에 모여주신 여러분들은 또 동료로서 저와 함께 걸어간다 생각하면 또 든든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즐겁게 즐겨주시면서 제 손을 잡고 함께 가주시길 바랄게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아, 이 올백 포트 체크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포트가 좀 애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재 포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게요. 포트에는 세 종목 있어요. 오늘 인터로주, 디와이파워, 아우딘퓨처스 모두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디와이파워가 어제 5% 이상 올라주길래 와우 하고 기대했는데 오늘은 일단 탄력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모두 다 손실이에요. 수익 나는 건 다 익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손실 나는 것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가지고 있는 현금 136만 원. 그래서 오늘 함께 온 하시는 이 두 분과 이 포트에 대한 이야기 열심히 나눠보려고요. 권홍섭 대리님, 정의진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두 분과 이야기 나눠야 되는데요. 권 대리님, 아, 어떡하죠? 포트가 사실 크게 지금 변화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렇죠. 뭔가 애매해서 꽁꽁 묶인 느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다음 주 목금 하면 이제 이 코너가 끝이 나요. 오늘 안 그래도 회사 측에서 한 분이 오셔서 계좌에 얼마 남았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남았습니다 했더니 아 그렇군요 하면서 가시는데 저도 모르게 아, 제 월급으로 메꿔야 할까요? 뭐 이렇게 질문 드렸더니 아 그건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고 가셨어요. 수익이 나면 저에게 주려고 하셨대요. 아 아쉽네요. 권 대리님. 네. 아, 포트 어떻게 할까요? 좀 아쉽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장세를 좀 보면 어떻게 좀 바닥권에서 V자 반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스피도 한 2300선 이제 언저리까지 이제 온 상황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좀 어떻게 보면 또 개별 종목도 위주로 또 포트가 짜다 보니까 대형주, 그러니까 지수장에서는 약간 좀 소외되는 그러한 그 양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인터로조 그리고 아우딘, 디와이파워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인터로조도 이제 바이오 쪽이 이제 그 콘트트랭즈 당뇨병 관련돼서 이제 하는 기업이고 최근의 흐름은 약간 좀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둔화되는 예,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좀 기다림이 필요한 주식인데 이제 또 때가 됐다고 또 생각이 되고 인터로조는 좀 어렵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아우딘 퓨처스는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네.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31일 정도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미중 무역 그 고위급 회담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 뭐 오늘이야 이제 어저께 FOMC에서 금리 동결해서 올라간 거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또 완화되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좀 홀딩을 하고 DI 파워는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좀 그 춘절 그러니까 설날을 앞두고 아마 설날에 좀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좀 올라갈 이슈가 있던 것들이 아마 대북 관련주 이런 거 한번 포트에 편입을 해서 마지막에 미중의 미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셔요. 지금 일돌님도 그렇고요. 한플리님께서도 아, 이렇게 종영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쉽네요. 하지만 저희가 시즌2 준비할 거니까요. 꼭 한번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주총님이 여왕개미가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안 사라집니다, 주총님. 다른 방송에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아, 네. 일단 다양한 분들의 글 보고 열심히 또 재밌게 프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정의진 팀장님, 뭐 두 분 나오시니까 확실히 모글 커플이다, 좋다, 막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권대리님께서는 DY 파워를 좀 팔아보자. 그리고 좀 갈 수 있는 경협주의 힘을 실어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권대리님 의견을 좀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경협주를 사실 가지고 왔거든요. 네, 제가 어제 방송을 모니터를 했는데 나오신 전문가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뭐 확실하게 끝내야 된다면 뭐 테마주나 그런 것밖에 할 게 없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권대리님께서도 네,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네, 정확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 팀장님께서도 DY 파워를 팔았으면 하시는 거예요? 이 세 종목 중에? 뭐 안 팔고도 DY. 사실 살 수는 있어요. 저희가 금액상. 네. DY 파워가 뭐 굴삭기 관련해서 네, 상승을 한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모멘텀을 뭐 그때까지 가지기에는 좀 차트상 지금은 힘들지 않나라고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소폭의 어떤 손실일 때 정리를 해서 현금을 미리 확보를 하는 것도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는 모두 익절이든 손절이 다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네, 지금 의지를 가지고 타이적으로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짱민영 앵커님이셨네요. 한프리님이 아이디 바꾸셨어요. 왜요? 저 짱민영 앵커 안 해주시나 봐요, 이제. 아, 민영 앵커 점 붙이고 시즌2 고고. 다음에 올 때 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 두 분의 의견을 좀 감안을 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하든 할게요. 정 팀장님의 의견이 확 와닿는 게 다음 주면 어차피 익절이든 손절이든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와닿기도 하네요. 아, 일단 그럼 두 분의 종목 사실 오늘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종목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고 종목을 다 빼고 시장 얘기하고 포트 얘기하고 아니면 뭐 저희 그동안의 에피소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또 경협주 가져오셨다니까 종목이 궁금해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딱 한 종목 가겠습니다. 아, 정의진 팀장님의 오늘의 종목 궁금하네요. 남북경협주. 아, 포스코인텍. 그리고 권대리님도 네, 삼천당 제약. 두 분이 시세 탈 때 한 번쯤 크게 올라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를 유혹하십니다. 권대리님 종목 먼저 갈까요? 네, 뭐 일단은 삼천당 제약.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가 쉬는 와중에서도 거의 한 뭐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일단은 원래는 좋아하는 회사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상승 모멘텀들에 대한 재료들이 몇 개 이제 준비가 돼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회사가 지금 그 점안에 관련돼서는 이제 안과, 그러니까 눈에 넣는 그런 그 점안에 관련돼서는 좀 여기 특화되어 있는 제약회사인데요. 이미 그 미국과 유럽 그 판매사와 한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이 중에 뭐 7개 품목은 뭐 CGMP를 이제 국내나 이제 해외 쪽에다가 공장과 동시에 이제 동사가 생산까지 맡아서 이제 할 예정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2020년 매출까지 이제 끌어올리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재는 매출이 안 일어나지만 그런 그 상승 그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이가 주가가 좀 부양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퍼스트 제네릭 안과의약품이 이제 런칭 임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현재까지 그 안과의약품에서는 거의 다 오리지널 제약사 것만 썼지 제네릭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중이 미비했었는데요. 이 중에 이제 퍼스트 안과에서 이제 퍼스트로 제네릭을 런칭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북미 시장에 대해서 한 60% 이상까지 장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이제 미국 지금 트럼프 케어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들 뭐 약가 인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도 엮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미국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좀 호재가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 보시면 그
미국 그 제약사들 뭐 글렌마크라든지 그런 회사들과 이미 그 판권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선 계약금을 해가지고 얼마 뭐 기술 이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판매량에 따라서 그 이익을 프로핏을 쉐어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빅파마들이 자기네들도 수익이 날려면 걔네들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겠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계약 조건이 굉장히 좀 좋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제 아일리아라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블록버스터급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 7조 정도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황반병성 치료제인 그 아일리아에 대해서 바이오 시밀러가 개발이 끝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 매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삼성바이오도 하고 셀트리온도 하는데 그러면 삼천당 제약이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미 개발 초기부터 이제 빅파마들과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빅파마들과 기술 개발을 했다는 것은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그리고 뭐 중국, 일본 그리고 뭐 유럽 이렇게까지 지금 시장을 다 판매사들과 이제 판매 계약을 네. 체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총은 약 한 1조 약간 모자랍니다. 한 9,600억 정도에서 9,800억 언더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그 상황들이 척척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시총이 1조를 넘어서 뭐 한 2조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 5만 1,000원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가격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수급 상황도 지금 뭐 이제 개인은 이제 좀 파는 시기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차적으로 순환매를 하면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제 상승의 수급에 어떻게 보면은 접근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 권 대리님의 눈빛이 좀 초롱초롱하게 느껴졌던 건 제 기분 탓일까요? 정 팀장님 어떠세요? 삼천당 제약 얘기 들어보시니까? 역시 바이오관 바이오관 닉네임에 네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셔서 그 수익 부분을 정확히 쉐어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마케팅 비용이나 그런 부분이 일체 들지 않고 진짜 그렇죠. 네 수익 쉐어가 된다면 실적이나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 네, 반영이 확실하게 될 거기 때문에 주식에도 충분히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바이오 섹터 자체에서 큰 수급들이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따뜻한 얘기 해주시고 마지막에 바늘로 콕 찌르신 느낌이지 않으세요? 뭔가 다 좋은데 지금 이쪽으로 자금 유입이 안 되고 있다. 권 대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박을 하신다면. 일단 이제 오늘은 좀 바이오 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동결과 함께 이제 뭐 매칭이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그리고 미국 시장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3%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1.7%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 좀 주식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좀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바이오가 먼저 반응하지 않았나. 그럼 바이오가 반응할 때 바이오 중에 대형주 위주로 먼저 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지금은요. 그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미 다 그 재료를 소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FDA 임상이나 끝나는 뭐 이런 그 종목도 위주로 뭐 예를 들면 바이로메드라든지 아니면 뭐 삼천당 제약 뭐 이렇게 임상 결과가 나오든지 아니면 내년에 뭐 판매가 시작될 예정인지 이런 것들이 상승 재료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등락이 더 좋지 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처럼 이미 이제 바이오 시밀러스 재료가 소멸됐다고 하면 약간 좀 그 상승 탄력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둔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 올라오고 있네요. 바이오로 갑시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시고요. 자 일단 정 팀장님의 종목 듣고 판단을 해야겠죠. 자, 포스코엠텍 남북 경협주로 골라오셨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포인트는 네, 광물 자원 개발과 관련한 경협주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실적도 좋긴 하지만 사실 네, 실적이 지금 좋고 경협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거 말고는 사실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광물 부분에 있어서는 희토류 재련 부분을 하는
그 네, 회사이기 때문에 그 폼페이오 장관과의 그 만남에서 북한과의 그 민간 개발이 거론이 되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토류가 있는 북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재련하는 기술이 포스코 엠텍이 진짜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지는 아주 아주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지만 그 기대감으로 지금 이렇게 충분히 주가를 끌고 왔고 아직까지 여기에 물량들이 아직 다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한 번 더 네, 주가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실적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50% 이상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다음 주까지라면 네. 오늘 약간 눌림목이 온 것 같은데 지금쯤에서 기대를 해봐도 엠텍을 좀 담아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16일인가 지난주쯤에 쌍용양해를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쌍용양해도 그때 6,000원대 초반 정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아직 이렇게 경협주들은 좀 살아있다라는 점을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경협주 좋지 않을까요, 앵커님? 정말 어리석은 질문인 건 알아요. 그런데 다음 주 금요일에 판다고 쳤을 때 포스코엠텍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다음 주 저 말고 투자자분들이 오늘 보고 같이 사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네. 목표 주가를 어느 라인까지 봐야 될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전 사실 이절이면 어느 때든 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전고점 11,350원 이걸 뚫는다면 정말 13,000원에서 5,000원대까지 볼 수 있지만 짧게 본다면 11,000원 정도는 충분히 저는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10% 정도 기분 좋게 설날 세뱃돈 어떠실까요? 알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얘기해 주셨어요. 인상 깊어요. 사실 뭐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음 주에 판다면 이거 다음 주까지 한번 우리 배팅을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속 시원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권 대리님, 네. 포스코 엠텍,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대북 관련주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리지널로 하고 있는 게 아난티 그리고 포스코 엠텍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아직까지 살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 월봉으로 보면은 그 지난 고점 2012년 고점이 12,550원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만 원 이상부터는 매물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는 모두가 지금 다 수익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마 뭐 설날 전후로 해서 뭐 좋은 그 대북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좀 기대가 되고 만약에 저는 이제 만약에 대북주를 한다면 고객분들한테 이제 문의 전화가 와요. 뭘 해야 되냐.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포스코 엠텍, 아난티 이렇게 딱 두 가지 하든지 아니면 이제 오리지널 뭐 현대 엘리베이 이런 것들만 하기 때문에 그중 그 가운데서도 포스코 엠텍의 최근에 움직인 흐름들은 거의 3주간 연속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이번 주는 한 주 정도 쉬어주고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한번 또 상승 박차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오늘 목욕 커플 아주 맞추신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스윙어님이 내가 만약 이틀 후에 죽는다 그래서 몰빵한다라고 치면 태원물산에 모두 담겠다라고 했는데 햇빛마을님께서는 대유에 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셨고요. 궁금하네요. 혹시 권 대리님 태원물산 뭐 체크하셨던 종목이신가요? 아닌데요. 네. 뭐 일단은 최근에 뭐 상승 흐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가 지금 자동차 부품 사업하고 시멘트 이쪽으로 이제 개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종목별 수급 보자면 뭐 조금 시총이 작다 보니까 기관 수급보다는 이제 외국인과 개인들이 이제 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자면 일단 그 전고점을 뚫었고 그나마 이제 그 전고점이 한 6천 원대에서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조정을 하고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21선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되네요. 태양물산 한 표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보고반도체 오늘 너무 올랐더라고요. 와, 네,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제가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고민
고민스러운 지금입니다. 정희진 쌤, 제가 뭘 살까요? 뭘 살 것 같으세요? 네, 포스코 엠텍 사시고 부담 주시려고 여쭤보시네요. 권대리님은 제가 다른 분 종목 산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옆에서 저 때문에 많이 시달리셔가지고. 아, 네, 오늘 시간도 있는데 느긋하게 결정을 내릴 줄 아셨죠? 아니에요. 굉장히 빠르게 결정 내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을 포스코 엠텍에 넣어보겠습니다. 네, 1200원에 포스코 엠텍, 어머, 빠르게도 체결이 되네요. 133주 포트에 넣었습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오시는 분들과 DY파와 아우딘 퓨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서 내일 추가적인 금액이 확보된다면 이쪽으로 또 돈을 더 실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포스코 엠텍이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정희진 팀장님 어떠세요? 네, 많이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하지만 정희진 팀장님이 DA 테크놀로지 막 13% 수익 내고 우리가 금액을 조금 샀었어서 굉장히 아쉬워했었잖아요. 이렇게 기운이 서로 딱 잘 맞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한번 달려보는 겁니다. 권대리님. 네. 아쉽게도 우리가 기운이 잘 맞았던 순간은 너무 찰나였던 것 같죠. 네, 그렇죠. 아쉽습니다. 그동안.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 정말 아쉬웠어요. 네. 권대리님의 뭐 종목 보는 시각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사실 저와 타이밍의 문제였던 게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운 것들이 항상 이 끝자락이 되니까 좀 아쉽게 남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괜찮을 듯. 또 어차피 대부분 뭐 아니면 도. 뭐 자리는 왔고. 권대리님 머리 더블컷 하십시오. 투자의 깨메롤님이 권대리님 헤어스타일에 정말 관심 많으셔요. 권대리님 오늘 머리가 차분해 보이시네요. 뭐 이렇게 올라오시기도 하고요. 아, 사실 오늘의 결정은 내렸고요. 정희진 팀장님. 권대리님은 저희 다음 주에 아마 좀 더 한 번 더 뵙게 될 것 같아요. 그 원년 멤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가 따로 원년 멤버들의 그간의 고충에 대해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정희진 팀장님과 오늘이 또 마지막인데요. 너무 아쉽기도 하고 물론 타 방송에서 저희가 계속 마주칠 거긴 하지만 오늘 저희 박민영 SNS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신다면요. 네, 그동안 하면서 목요일 너무 재밌게 맞아주셔서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종목을 네, 많이 드렸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고요. 다른 방송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잠깐 네, 얘기를 하자면요. 네. 얼마 전에 10월 달에 하락이 있었을 때 10월 10, 11, 11일 때 갭 하락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오늘 정도가 좀 장이 메꿔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수 차트를 보시면 지금 그 부분이 2200선, 2212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하락이 있었던 공백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메꿔졌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좀 완성이 되었고요. 근데 이 2000부터 2200까지 연기금이 좀 이끄는 그런 지수를 있었는데 지금 약간 매도세로 돌아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날에 현금 융통 잘 하실 수 있도록 눌림목이 오게 되면 여기서 또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네. 네, 좋은 설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깨알같이 시청자분들께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셨어요. 정희진 팀장님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고요. 저희는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섭 대리님, 정희진 팀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